산업 현장이 관광지 대열에 합류합니다. 경기도가 차량 전시장 등 40여 곳의 산업 현장을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여행에 목말라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산업 관광 주목해 보시죠.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래 자율주행차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가상 공간에 올라탄 사람들. 운전자 없이 탑승자 모두가 쇼핑을 하는가 하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동 내내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연료 전지라는 거품입니다. 우리 장난감에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 공간마다 설명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상세히 곁들여줍니다. 국내 한 자동차 대기업이 차려놓은 모터 스튜디오. 마치 미술관에 가 큐레이터를 만난 것 마냥 자동차에 대한 여러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 안 했던 자율주행이라던가 수소차에 대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되니까 아이들도 재밌고 저도 즐거운 관람이 됐어요. 전통술을 빚는 양조장은 특별한 체험을 선물하는 지역 관광 명소가 됩니다. 양조 과정을 보고 찹쌀 막걸리와 누룩소금 등을 만들며 케이술 향기에 취해 볼수 있습니다. 쌀과 누룩과 그다음 물세 가지로 해서 이제 숙성 발효시켜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하는데 찹쌀 가지고 찹쌀 막걸리를 하는데 이제 집에 가져가시면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이제 막걸리로 드실 수 있고요. 전통술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 출판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활판 인쇄소를 박물관으로 꾸렸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활자 공장에서 쓰던 인쇄기들과 금속 활자로 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이색 경험이 가능합니다. 독립신문 같은 거 찍히는 걸 보니까 약간 그거에 관련된 생각도 많이 나면서 약간 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이런 특색 있는 도내 산업 현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 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현장이나 생산품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입니다. 작년 전문가 자문회를 거쳐서 엄선한 경기도 대표 산업관광 자원 42개소를 활용해서 여행사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올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 관광 지도는 이미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전자 안내 지도는 경기 관광 포털 누리집 내 간행 문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